다이로브다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은요, 시흥에 있는 써니다육이에요. 제가 지금, 저는 판매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힐링 영상 보내드립니다. 다육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얘는 원종 에본인데요. 밑에 단이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육이 구매하실 때, 팁이 이거 단수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열 개도 넘죠? 어마어마하죠. 어머 세상에, 항공샷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손톱이 지금 제가 해질녘쯤에 와가지고 빛이 이런데 요 아이는 어머 맥라이징이래요. 근데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어 세상에, 맥라이징입니다. 완전 그 초울트라 대품이에요. 제 주먹 한번 보실래요? 이래요, 이래요. 사이즈가 뭐 거의 한 15c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높이에서 단을 이렇게 세워보면 얼마만큼 묵은 다육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이름이 뭘까요? 어머, 세상에, 큰 얼굴에 자구를 빙 둘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가격이 아니라 이름 여쭤보면 이름이 다 있는 다육이라고 해요. 어머, 세상에, 멋있죠. 우리 꿈이 그거잖아요. 다육이 사서,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게 우리 다육맘님들의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이 다육이도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여기 볼까요? 얘 이름이 레드바손이래요. 레드바손 대단하죠. 대품입니다. 대품. 다육이의 특징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어머 어떡해. 얘는 그냥 뭐 이름이 없으니까 뭐 에보니 혹은 마리아 교잡종 혹은 원종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는 약간 독특해요. 환엽이 이름이 뭘까요? 핑크 다이아. 어머나 너무 예뻐요. 핑크 다이아. 저기 얘가 불새 아가 불새만 봤는데 이렇게 큰 불새 보니까 아 이렇게 큰데요. 어머 예뻐라. 그 뒤에 다육이. 어머, 이 다육이도 입장이 굉장히 독특하죠. 저 이름표 있습니다. 저 다육이 이름이 뭔지 볼게요. 이 다육이의 이름이 앙블링이래요. 그런데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독특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장 자체가 약간 환엽에다가 손톱이 딱 날카롭게 서 있지는 않은데 뒷입장에 라인하며 물드는 어떤 그런 패턴이 보통 다육이처럼 점점 퍼지면서 물이 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네요. 요 다육이는 다육이 입장 뒷면에 펄감이 아주 많아요. 펄감이 많고 입장 끝부터 물이 드는데 요거 뭔지 한번 볼까요? 로라클론입니다, 여러분. 로라클론도 이게 고급창 종류잖아요. 로라클론이네요. 어머나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색감이 아주 독특합니다. 펄감이 강하고 손톱이 끝만 아주 붉게 그렇게 물이 드는데, 어머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 궁금하네요. 자, 요거는 독일 샴페인. 아유, 독일 샴페인. 매력 만점 독일 샴페인입니다. 아우, 대단하죠? 굉장히 커요, 사이즈도. 저렇게 비매품도 있어요. 이거 사장님이 종자 혹은 관상용으로 판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위에 좀 보실래요? 연꽃처럼 저렇게 싹 오므리고 있는데 너무 멋있죠? 여기 이 다육이 매장에 다육이 사이즈는, 대단해요, 진짜. 너무 엄청 크고, 자, 우리언느 한번 보실래요? 우리언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그를 등지고 있어서, 어머, 우리언느 입장 뒷면 손톱 끝 아주 매력적이죠? 백록 있습니다. 여러분, 백록이라고 하는 다육이 들어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어머 세상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이게 제가 카메라에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그 거의 뭐 사이즈가 20cm에 가까운 아주 큰 사이즈에요. 제 손 비교해보세요. 오,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름표가 호주마리아랑 레드타이어가 같이 붙어있지? 너의 이름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세상에, 진짜 정말 우리가 다육이 키울 때 항상 꿈이, 아 나도 이렇게 다육이 키워야지, 그런 것 같아요. 자, 핑크마리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마리아도? 어머, 얘도 또 잘생긴 애가 또 있어요. 어머, 얘도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 뒷모습 한번 볼까요? 옆태를?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도니스. 아, 요즘에 핫한 게 아니라 가격대가 정말 거하다고 소문이 난 아도니스가 여기 있습니다. 항공샷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아가들 색칠하는 그런 패턴처럼 생겼어요. 아도니스. 멋있네요. 그다음에 골드마리아 야생 골드마리아래요. 항공에서 한번 볼까요? 거의 얘도 사이즈가 20cm 가까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다육이 특히 참 구매하실 때 여러분 포인트를 색감과 얼굴로 두 가지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얘랑 다른 아이 같은데, 자, 보세요. 하늘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사이즈 대품이거든요, 얘도. 오, 정말. 얘도 하늘에서 이렇게 볼까요? 오, 너무 예쁘죠? 반면에 이렇게 붉은 계열의 다육이가 있는 반면, 초록 계열 다육이 갑니다. 초록 계열. 아우, 세상에. 정말 잘생겼죠? 얘 이름이 화이트 에보니래요. 화이트 에보니. 어머, 화이트 에보니가. 세상에, 대품 화이트 에보니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멋있죠? 어머, 세상에. 화이트 에보니가 색감이 물들며 정말 예쁘던데. 자, 화이트 에보니입니다. 자, 가격이 본의 아니게 지금 공개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여기는 판매도 하시긴 하고, 판매 상품과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 섞여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힐링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이아예요, 가이아. 얘는 원종 에보니 슈퍼쿨론입니다. 항공에서 한번 볼까요? 엄청 잘생겼죠? 아, 우리 종자창 사잖아요. 그 종자창이 요만큼 크려면 제가 봤을 때 1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년 있어야 될것 같아, 10년. 요거는 또 뭘까요? 몬타냐. 환엽 몬타냐예요. 오, 환엽 몬타냐. 오, 환엽 몬타냐 요만한 게 4만 원이래요. 요게 지금 사이즈가 뭐 거의 한 17cm? 8cm 정도 되거든요. 와, 자, 몬타냐 저기도 있네. 몬타냐 한번 더 볼까요? 요거는 뭘까? 이름이 궁금하네요. 추측은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어머, 한스에보니에요. 저도 한스에보니 하나 구매했었는데, 한스에보니 요거는 몬타냐입니다. 몬타냐. 어머, 이 몬타냐 잘생겼네요, 진짜. 와, 정말 잘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창의 이름은 토파즈입니다. 아, 여러분 창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네. 토파즈. 그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없어요. 자, 요 아이 이름이 그냥 SP래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정말 잘생겼죠? 엄청 도톰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위를 좀 봉긋하니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자, 요 다육의 이름은 몰라. 몰라입니다. 몰라. SP. 자, 얘는 스텔라보로 한번 갈까요? 아, 스텔라. 멋있네요. 스텔라도 포스가. 스텔라. 자, 항공에서 한번 볼까요? 스텔라입니다. 여기는 원종 에보니. 미국에서 수입된 원종 에보니 슈퍼쿨론이에요. 와, 사이즈가 한 16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쿨론입니다. 어우, 대단하죠. 세상에 색감하며, 엽성하며, 항공에서 봤을 때, 진짜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컴퍼스 가지고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야생 바손입니다. 와, 야생 바손도 포스가 아주 멋지죠? 어머, 요 다육이 예쁘네요. 아유, 그렇지. 가이아랍니다. 아유, 예쁜 아이는 어디 가나 표가 나네요. 가이아. 그리고 요거는 얘는 맥라이징이에요. 맥라이징이고 로라클론 있습니다. 로라클론입니다. 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품입니다. 제 주먹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어우, 대단하죠? 그리고 철화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철화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대단하죠? 어머, 이거 보세요. 산이에요, 산. 세상에. 너무 멋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이렇게 밥이 에보니 철화래요. 에보니 철화. 얘는 월셔 철화입니다. 월셔 철화고,
여기 보면은 사치철화 있습니다. 사치철화 있고요. 자, 어머 얘는 진짜 훨씬 더 작아요. 진짜 완전 깨순이야 깨순이. 이름이 뭐니?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에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 와, 요 아이들 완전 묵둥이들이에요. 묵둥이. 어머 세상에, 요 다육이 이름 뭘까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물드는 게 정말 예술로 물이 들었어요. 볼까요? 아우, 제가 그림 작아져서. 와,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묵둥이 창 힐링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시청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